이번 시간은 주간 검색 종목 탑5 시간입니다. 개인 투자분들께서 많이 검색한 종목을 집중적으로 한 종목씩 다섯 종목을 살펴보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 주는 어떤 종목에 대해서 개인 투자분들의 궁금증이 많이 쏟아졌는지 많은 검색이 나왔는지 한 종목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주간 검색 종목 탑5의 단골 종목이자 개인 투자분들께서 많이 보유하고 계시는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가 이번 주에는 좀 흐름이 안 좋았는데 어쩔 수 없어요. 삼성전자는 국내 시가총액 비중, 그러니까 다른 기업 대비해서 압도적으로 높은 시가총액 비중을 가지고 있어요. 지수가 하락하면 삼성전자가 같이 꺾이고 반대로 삼성전자가 올라가면 지수가 같이 올라갈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근데 외국인 투자자나 기관 투자자가 이제 매매를 할 때 바스켓 매매를 많이 해요. 국내 대형 기업을 30개나 50개씩 묶어서 한 번에 사거나 한 번에 파는 이런 매매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글로벌 리스크가 부각이 되면 국내 시장에 바스켓 매도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 당연히 삼성전자가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삼성전자의 모멘텀이 견고해도 시장이 약하면 하락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런 부분들을 매수의 기회로 삼아보실 수는 있겠죠. 삼성전자에 대한 전망은 좋습니다. 부진했던 반도체 업황에 대한 우려감 지금 많이 해소가 됐고요. 다시 한번 공급자 우위 시장이 형성되고 있다는 점이죠. 올해 같은 경우 5G, 4차 산업형 비메모리 반도체 투자도 확대될 가능성이 높고요. 또 이번 주에 삼성전자의 가장 중요한 이슈는 갤럭시 S22의 출시였습니다. 공식 출시가 이제 됐죠. 금요일 날 공식 출시가 됐고요. 사전 예약을 받았는데 판매량이 굉장했죠. 전작을 훨씬 더 뛰어넘는 엄청난 판매량을 보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갤럭시 S22 울트라 굉장히 고가 한 150만 원 요 정도 선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판매를 보이면서 빠른 매진을 보였어요. 그래서 이미 LG전자가 국내 스마트폰 시장에서 철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은 선택 여지가 없습니다. 좋던 싫던 삼성전자 거 써야 돼요. 저도 스마트폰 지금 LG 거 쓰고 있는데요. 다음번에 바꾸면 어때요? 어쩔 수 없이 저도 삼성전자로 좋던 싫던 가야 됩니다. 뭐 그만큼 또 기계도 잘 만들고요. 그래서 좋은 성과를 또 내고 있고 그럼 지금 반도체와 이제 그 스마트폰 부분에서는 견조한 성과를 낼 것으로 보이고 가전은 어때요? 가전도 나쁘지 않아요.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LG전자와 삼성전자의 가전 판매량 좋습니다. 그럼 실적도 좋겠죠. 주가가 하락하면 기회라는 거죠. 현재 삼성전자의 PER 올해 12배까지 떨어졌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저평가 구간이기 때문에 긴 시각으로 장기 투자를 하실 분들은 삼성전자를 지금부터 모아가는 전략 짜셔도 충분하다고 보고요. 이미 보유하고 나는 6개월, 1년, 2년 장기 투자자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 최근 흔들림 걱정하지 말고 보유하시면 시장 안정기에 빠른 반등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네, 삼성전자는 견고하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OCI인데요. OCI가 그동안 좀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업황 개선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OCI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어쩔 수 없이 이제 폴리실리콘이에요. 태양광 기초 소재라고 할 수 있는데 폴리실리콘 가격이 요즘에 생각보다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이 올라간 가격이 웬만해서는 안 꺾일 것 같아요. 인플레이션에 대한 영향을 폴리실리콘도 같이 받아나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원자재라든지 뭐 곡물 아니면은 뭐 실물 자산 안 올라간 게 없습니다. 이게 바로 인플레이션이죠. 그래서 폴리실리콘 같은 경우에도 좀 수요도 살아나고 가격 상승까지도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OCI의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은 꾸준하게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이번 주에 OCI에 하나 이슈가 있었어요. 뭐죠? 네, 부광약품 인수입니다. 그래서 부광약품이 뭐 단기간에 좀 급등하고 이런 모습도 나타났는데 공동경영을 하겠다라고 또 밝혔어요. 그래서 OCI는 지금 친환경, 태양광 업체인데 제약 부분에 대한 드라이브도 좀 강화시키면서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가고 있는 구간입니다. 기술적으로도 저점 구간에서 이제 조금 올라오려는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보여줄 것 같아요. 다만 매물은 진짜 많아요. 이럴 경우 한 번에 치고는 못 간다라고 제가 강의 시간에서 많이 말씀드렸어요. 매물을 소화하고 재반등, 재반등 이렇게 계단식으로 완만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단기에 투자하실 분들은 OCI는 재미없습니다. 매수하시면 안 되겠죠. 역시 긴 호흡으로 보실 분들이 관심 있게 보실 만한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은 조금 가벼운 종목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인포뱅크입니다. 인포뱅크는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몇 번 말씀드렸는데 현재 자율주행 관련된 거의 대장격의 흐름을 보이는 종목이다라는 건데 이번 주에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약간 움직였어요. 왜냐하면 애플이 스마트카, 자율주행차, 전기차, 네, 완전 자율 전기차를 이제 선보인다라는 소식이 투자 심리를 좀 자극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전에도 자율주행 관련주에 대해서는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도로 인프라라든지 아니면 사고가 났을 때 책임 소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먼저 명확해지고 자율주행 시대가 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자율주행 관련된 기술은 많이 발전해 있습니다. 운전자의 개입이 많지 않아도 도로를 운행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이미 왔기 때문에 자율주행차 시대가 엄청 멀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관련해서 자율주행 관련주들은 꾸준히 움직임이 나올 수 있으니까 계속해서 흐름은 체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인포뱅크는 약간 좀 리스크가 있는 위치이기는 해요. 주가적으로 낮은 위치는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도 변동성은 좀 커질 겁니다. 그러니까 자율주행 관련주를 지금 당장 매수하기는 좀 어렵고 조정을 한번 기다려보는 전략이 좀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네 번째 종목은 그 테스나인데요. 테스나도 이번 주에 변동성이 좀 컸어요. 이슈가 하나 나왔죠. 두산그룹이 인수를 추진한다라는 이슈였습니다. 테스나는 삼성전자의 그 반도체 협력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꽤 탄탄한 기업이죠. 그리고 삼성전자와 일단 관계를 맺고 있는 기업들은 실적 안정성이 웬만해서는 좀 좋습니다. 테스나 같은 경우도 올해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안고 갈 수 있는 좋은 종목인데요. 두산그룹이 인수한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또 수급이 크게 들어왔습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인수가 확정된 건 아니에요. 근데 인수를 추진하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인수가 확정이 되게 되면 그때는 조금 더 강한 주가 상승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 정도는 가지고 있습니다. 기업 자체는 좋은 기업이니까 두산그룹의 인수가 실제로 이뤄지는지 여부를 꼼꼼하게 체크하시면서 실적이라든지 또 주가 차트 흐름들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 종목인데요. 이번 주에 역시 또 뜨거웠던 것은 에너지 관련된 종목이었어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관련된 지정 확정 리스크 이번 주에 거의 정점을 찍었습니다. 네, 거의 정점을 찍으면서 엄청난 우려감으로도 부각이 됐고 러시아 하면 또 생각나는 게 이제 가스, 자원 네,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러시아의 지정 확정 리스크는 반드시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연결이 됩니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지정 확정 리스크가 없어도 이미 인플레이션 때문에 유가도 많이 올라오고 가스도 올라오고 웬만한 자원들이 다 올라가고 있는 와중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지정적 리스크가 부각되다 보니까 기름을 부었어요. 그죠? 그러면서 원자재 가격, 뭐 유가 100달러 어마어마한 이제 상승 랠리를 보인 그런 모습이 됐습니다. 그래서 GSE도 에너지 관련된 종목이기 때문에 이번 주에 단기간에 좀 슈팅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지금 에너지주는 100% 다 투기 구간이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단기간에 워낙에 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서 어떻게 흔들릴지 모르고 이게 지정 확정 리스크라는 게요. 한번 이제 딱 터졌을 때는 되게 두렵죠. 뭐 전쟁 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우려감으로 연결이 되는데 이게 협의도 순식간이거든요. 정말 언제 어떤 협의가 단칼에 딱 내려질지 몰라요. 그래서 지정 확정 리스크는 생각보다 빠르게 완화될 수 있습니다. 그 시점에서는 지금 급등했던 에너지 관련된 종목군들이 생각보다 빠르게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뭐 조금 더 이미 샀으니까 좀 더 추이를 본다라고 생각해 보실 수도 있지만 지금은 이런 에너지, 특히 급등한 에너지주를 사는 것은 너무너무 위험한 도박이니까 절대적으로 매매 측면에서는 자제하시고 보유자의 영역이다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탑5 다섯 종목 좀 빠르게 살펴봤고요. 매번 이제 장중에 궁금한 게 종목의 움직임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유하신 종목에 대한 궁금증도 많으시죠? 그리고 그날그날 종목별 움직임, 핵심 이슈들, 그리고 앞으로의 전략들이라든지 주식 강의 관련된 내용들도 많이 궁금하실 겁니다. 그때는 장중에 또 저랑 함께 하시면 되는데요. 네,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 열고 되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뜰 거예요. 그 링크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잘 안 되거나 어려우시면 문자 주세요.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세 글자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바로 답장 받습니다. 네, 문자로 답장 받고 링크 누르시면 참여하실 수 있고요. 방송이 나가고 있는 지금만 참여 가능하시니까 들어오셔서 이제 장중에 제가 올려드리는 많은 정보들로 도움받고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럴 수 있도록 좀 힘껏 또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